하나님의 특별 경륜과 섭리로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특히 복주시사 시대말에 선교 대국되게 하시려 우리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한 땅의 5만여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을 정말 정신 차리게 하소서. 깨워서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 여러 가지 파도에 함께 물들고 함께 휩싸여감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아버지의 온전하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며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종들과 또 아버지 교회들이 먼저 아버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66권 31,773절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며 육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66권의 움직이는 아버지의 성경책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67권짜리 성도행전 되게 하시고 사명행전 되게 하시고 전도행전 되게 하시고 성령행전 이루는 우리 아버지하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민족을 향해서 복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분단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정말 아버지와 남쪽 유다의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남쪽 유다도 이제 정말 같이 정말 아버지 14에서 같이 멸망당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만 오늘 우리나라가 아버지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복음의 큰 나팔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선교 사명 나라로 우리 아버지 온전히 사용되어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보낸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 국제 기독교 선교왕성 NCMTV를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워 근신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삶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시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며 이제 개혁의 역사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전도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이 아버지 우리 방송이 앞장서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 시원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방송국과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여기 함께 회원된 우리 아버지 방송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경험한 모습으로 받겠사오니 아버지 고쳐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사장단과 또 전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우리 방송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함께 부흥 발전 번영 번창으로 아버지의 큰 기쁨 영광을 드리기로 원하오니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